호주 영화계에 당찬 도전장을 내민 한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호주는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나라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동양인이 두각을 나타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편견을 깨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는 사무엘 남 감독을 윤영철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작은 책으로 현장을 전두지휘하는 영화 감독. 지난해 개봉한 단편 영화 헝거로 웨스트 영화제 경쟁작에 이름을 올린 사무엘 남 감독입니다. 2016년에는 공동 연출한 영화 사랑 아버지로 신인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단편 영화제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사무엘이 있기까지 동양인이라는 편견과 늘 맞서 싸워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영화를 찍었을 때 그 믿지를 않아요. 나를 안 보고 그냥 이메일로만 보고 스토리보드만 보고 잘하는구나. 그래서 딱 세트 나왔는데 저요. 키 조그만한 코리안 감독이 친구들이랑 카메라 조그만 거 갖고 영화를 만든다니까 좀 실망했죠, 처음에는. 네, 근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메일 왔어요. 재밌었다. 다시 불러달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편견을 물리치고 실력을 인정받은 사무엘. 동양계 영화 감독이 흔치 않은 이곳에서 한국인만의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the better at storytelling, I think, in general.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I think they like visuals, graphics, you know, effect. 저도 약간 거기에 또 좀 더 집중하고 그래서 rehearsal 같은 거는 외국 사람들 잘 많이 안 해요. 근데 저는 리허설을 몇 번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까지. 틈틈이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작비를 보태는 사무엘. 이제 단편을 넘어 호주 한인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 인더스트리에. 사람이 모르면 이렇게 못 나가죠. 호주 외국 영화 감독이 되고 싶으면 일단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프로듀서로서 할 수 있어요. 네, 같이 손 잡아가지고 같이 큰일 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네.